지난 이야기. 305 학교에 찬스룰렛이 돌아가고 전원 회복이라는 찬스를 얻게 된다. 한편 고아랑과 대치 중이던 김대선은 점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아랑을 때려 눕혀버리는데. 넌 반응 속도가 빠르구나. 어? 사라졌네. 138 학교의 정열남 학생과 구아랑 학생의 아웃이라. 이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겠는걸요? 야 강민아, 야 정신 안 차리냐? 아까도 말했지 나는 지금 질 생각이 없다고. 정열남 말 못 들었어?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다고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뭐? 네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조용?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. 이럴 수가. 너무나도 되게 망측해요. 이것이 지상 최강 동물 중 하나인 아프리카 암컷 푸른 코끼리의 수인화다. 암컷이라니 더욱 기분이 불쾌하군요. 평균 무게만 3톤이 나가지. 과연 너의 힘이 아프리카 암컷 푸른 코끼리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나. 차라리 수컷으로 변하시지 그랬어요? 오는 것이냐? 그런 시시한 강목 인형 따윈 나의 푸른 코 휘두르기 한 방이면 가루가 되어 있을 거다! 아프리카 푸른 코끼리의 푸른 코 휘두르기를. 코끼리 씨, 이제 그만 좀 꺼져 주시죠. 지상 최강의 동물 아프리카 코끼리의 힘이 사라진다. 사라진다. 이 자식 역시 그게 138 대장이 아니야. 거슬리네요. 인정하지. 이 정도 힘의 차이라면 승산이 없어. 내가 졌다. 치워. 치우라니. 그래, 내가 사라지면 되는 거야. 그럼 바로 사라져 줄게. 눈이 부시니까. 그 아기 엉덩이 같은 기분 나쁜 민둥머리를. 잠시만. 치우라고! 능력이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빛반사 능력이라니 너무 보잘것없네요. 김대소 씨? 광두가.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고. 지금까지 구려. 세치만! 어? 김대소 씨. 왜 끼어들고 난리예요? 제가 처리한다고 했잖아요! 3살짜리 꼬마에도 김대소 씨보다 말귀를 잘 알아들었겠어요. 잠시만. 죄송합니다. 아세요? 어쭉 반항하신다는 거죠? 죄송합니다.